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적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티 조직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일단 많이 흘리셨어. 너무 덥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두꺼운 사람들은요, 네. 완전히 네. 육수가 쫙쫙. 그럼 뭐 하루 종일. 저는 저기 두께로 따지면 비슷한데. 근데 제가 원래 또 더위에 약하거든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아, 저 원래 저는 뭐 더위에 네. 추위에 다 약하고요. 그렇습니까? 아우 막 사람이 이게 축축 처져가는. 아, 이럴 때 정말 몸보신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교수님은 아직 뭐 연세가 얼마 안 되셨지만. 네네. 너 어려서. 네, 아직 우리 어리신 교수님. 뭐 더위가 뭐 한없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길어봐야 그렇죠? 뭐 한 달 더 이상 가겠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덥다. 네, 덥긴 어제가 중복이었죠. 예, 예. 근데 예, 예, 예. 어제까지는 어떻게 나셨어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면서 나셨어요. 그렇죠.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건데 어차피 인생이 뭐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지금 박 PD한테 전화가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왜? 그 뭐 저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 몸보신 몸보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몸보신님 해줘요. 오늘 합니다. 오늘 뭐하러? 장어? 숯불갈비? 아주 쪄주기 정말로? 불 좀 안 피우고 이 앞에서 걷어 갖다 주세요. 네, 이런 날 좀 불 피우면 싫어. 네. 아,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도 그렇고 하여튼 잘 슬기롭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네.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네.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참 불쾌지수가 높고 너무 더워서 힘드는 때에 얼마 전에 도내에서 아주 그냥 불쾌감 내지는 뭐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난 성폭행 의혹 이 사건이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이것 때문에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점잖은 표현으로 더 더웠던 것 같아요라기보다는 딱 와닿게 아, 정말 열받죠. 열받죠. 열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했어요. 사실은 네. 학교는 우리가 제일 믿어야 될 때 아닌가요? 아이들을 그렇죠. 보낼 때 그렇죠. 여기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정말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정말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그렇죠. 이런 일들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요.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당시 있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한 사람의 일탈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게 무슨 폭행 사건에다가 게다가 또 요즘에 나중에 성폭행 얘기까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도교육청에서 경찰하고 별도로 감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 문제가 굉장히 중첩된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사건들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전문가 특히 그 현장에 계신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런 제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 특수학교에 대한 네. 오해와 진실 이슈 워드. 하하 이거 참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수학교 문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건 역지사지밖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수밖에는 특히 다른... 이제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생각해야죠. 가족들 입장을 생각해보고. 예. 네. 저도 사실은 바로 앞에 살아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등교하는 네네네네. 모습을 보곤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 대견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게 왠지 또 어떤 날은 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서 역지사지 해야 된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전에 살던 이 아파트 옆집에 아침부터 장애 어린이를 딸을 데리고서 멀리 있는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오시는 부모님을 같이 살았었는데 어쨌든 좀 친해져서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은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엔 힘드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얘가 천사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그 막 목소리까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네, 한번 진단을 좀 해보자고요.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이슈 워드는요.
일단 이번에 그 특수학 태백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딱 뉴스를 접할 때는 저는 이게 두 단어로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할 때는 망연자실이었죠. 두 단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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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어. 그런데 조금 네. 곰곰이 씹어보고 관련 특수학에 대해서 학교의 그 현 상황을 조금 알고 나서는 이러고도 점점점 뒤에 점점점에 넣고 싶은 말은 이러고도 선진국 그래서 망연자실과 이러고도 이렇게 두 단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많이 쓰셨네. 두 단어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운데 에너지 좀 썼습니다. 예, 예. 네, 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저 원주 청원학교의 이동균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저 특수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번 사건 정말 우리 도민들이 다 깜짝 놀란 사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사실은 특수학교가 전국에 네. 175개 정도 있는데 네, 네, 네. 극소수의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이 가끔 생기고 있는데 네. 돈에서 생길 일이라고는 사실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건 맞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특히 다른 아이들보다도 보호가 더 네. 중요하고 가까워져야 될 그런 아이들이 예. 또 대상이 됐다는 데에서는 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서 정말로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 뭐 손에 멍이 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서도 야 이거 또 문제 제기했다가 우리 애가 또 좀 교사님 교사분들한테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예. 네? 그런 게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많으면 좋죠. 이제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강원도에 특수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7개요. 예, 7개인데 네, 네, 네. 사학이 2개교가 있고 네. 공립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네. 제일 먼저 생긴 명진학교는 이제 사학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태백의 미래학교는 2004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초창기 태백 지역에 사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학교 옆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또 뜻이 있어서 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교장 선생님 노력은 아무 물거품이 예, 온데간데 없고 네. 지금은 학교 관리에 대한 책망만 남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립학교는 이제 5개교 중에서 속초가 한 110명 정도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오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강릉 오성학교가 한 50명 선 50에서 한 160명 그다음에 춘천에 가까이 있는 춘천동원학교도 한 150에서 160명 선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원주청원학교가 좀 대규모입니다. 학생이 현재 260명이고 학급으로 따지면 45학급이에요. 학급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아마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규모가 큰 학교군요. 과대 학교죠. 학급 규모로 보면. 네, 네. 일반 쪽에서 보면 학생 260명이 뭐가 예. 많냐 하지만 그 특수학교 쪽에서 보면 그건 좀 많은 케이스가 아무래도 손이 더 가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동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뭐 특수학교를 좀 짓겠다라고 해서 주민 설명을 했다가 주민들이 막 강하게 반발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다뤘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조금 작년 상황이? 예, 작년까지도 네네. 한 7월 20몇일까지인가 저희가 네. 이제 강원도 교육청 예, 예. 담당 부서에서 또 동해 교육청 또 지원과 행정과에서 이제 같이 주민 공청회하고 설명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설명 과정에서도 아직 양쪽의 거리가 생각이 좁혀지지 않고 아직도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는 그런 주민들이 상황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 반대의 부분이 아직 무너뜨리지는 않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에는 이제 제2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첫 번째 저 학교가
그 청원학교 한 곳이 이제 수용이 다 안 돼서 아마 제2 학교를 설립하는데 반대를 극복한 거잖아요. 거기서 반대가 있었겠죠? 저희 원주도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동해보다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은. 진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2014년 그 혁신동 혁신도시에 있는 데가 이제 방곡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네. 방곡동 그 저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방곡 관설동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오픈할 때 시작할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 똑같아요. 서울에서 얼마 전에 뭐 무릎 꿇고 네, 강서 톡서하고 네, 네. 별 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무릎을 더 빨리 꿇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장면이 먼저 있었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빨 우리가 더 빨 수도 있죠. 네, 예. 네. 강서는 작년인가 아마 그랬었을까요? 그런데 네, 예. 네. 저희는 2014년대 벌써 그걸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또 원주 지역의 일반 특수학급의 장애학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합쳐가 한 30여 명이 같은 공 설명회 자리에 오셔가지고 당위성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갈 곳 없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이니까 좀 학교 설립에 도와달라고 정말로 눈물 흘린 호소를 그 당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된 건 아니고요. 그게 그래도 한 2년 걸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뭐 그런 호소를 안 해서 못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호소는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예, 아무래도 그 정도 되면은 다 그 장애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하겠죠. 네. 어디나 할 것 없지. 그런데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조금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 우리 학부모들이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시청, 시장하고도 원주 시장님하고도 네.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거의가 뭐 매달리다시피 했고 또 그 지역에는 또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이쪽 요구하는 거를 오히려 시장님한테 가서 시에서 도와줄 게 뭔지 또 반대가 뭐예 그런 걸 좀 필요한 법이 뭔지 무조건 안 되겠다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쪽에 반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대체로 뭘 제일 반대합니까? 그럼 특수학생이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시설이 네. 뭐야 생산적인 시설보다도 조금 학교를 보는 중에도 일반 학교만 좋아할 텐데. 뭐 일반 초등학교 생기면 뭐 서로 젊은 엄마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예, 그런데 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네.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은 거부하는 쪽이 가까운 게 현실이었어요. 아니, 예,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어떤지 우리가 좀 그 네. 사례도 보고 통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네, 네. 그래도 하여튼 뭐 잘 극복을 하셨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지역을 취재를 해본 결과는 네. 대체로 집값 떨어질까 봐 싫다, 혐오 시설이다 이런 반대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이게 정말 집값이 떨어지나 저희들이 그렇죠. 한번 좀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네. 자, 요거 한번 그 들어볼까요? 네.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아니, 그 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우리 동네예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동네 분위기도 나빠지고 개발도 제한된다던데 그럼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휴, 더 이상 얘기도 꺼내지 말아요.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들 집 앞에 세워요. 맞아요. 이 논리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 집 앞에 세우든지 왜 우리 집 앞에 세워요? 님비 현상, 님비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167개 특수학교의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에 대한 땅값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땅값 상승률 결과를 봤더니 특수학교 인접지역 땅값은 평균 4.34% 올랐고요. 특수학교의 비인접지역, 그러니까 특수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땅값은 평균 4.29%가 올랐습니다. 더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학교 네.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특수학교하고 주변 아파트의 값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오르고 놀았지. 예, 교육부 발표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예, 예. 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좀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자료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보죠. 네네. 네. 공시가격이 도입된 1996년 이후에
60개 특수학교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16개 지역 중에 14개 지역은 특수학교를 설립한 직후에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없었다. 예, 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울산하고 경남은 오히려 특수학교와 인접한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랄까 오해였다는 오해다. 거죠.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해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네. 한번 두 번째 사례인데요. 네. 그 동해에 살고 계신 한 학부모님의 실제 사연을 한번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지적장애 1급 딸을 둔 엄마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새벽 6시에 아이랑 같이 일어나야 돼요. 차를 타고도 학교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차에서 실례하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진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인근에 특수학교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제 지나친 욕심일까요? 야,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네요. 정말로 특수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멀리 있는 특수학교를 간다는 얘기인데 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분의 주장이 오해인지 진실인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강원도 전체 특수학교 현황을 정리해봤는데요. 네. 그 도내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가 2,933명. 네. 그다음에 특수학교 7곳의 학생 정원은 913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장애 학생 3명 중에 1명만 학교에 다니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주장은 수치로도 확실하다. 맞다. 네네. 나오는 얘기네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밖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데 특수학교가 수용해야 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그럼 나머지 2명, 3명 중에 2명. 그럼 어디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 특수학교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예. 이제 그런 애들도 포함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 내에 네. 특수학급 가정에 또 특수기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가고 근데 거기는 이제 중증 아이들이 가긴 좀 힘들고 좀 경미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일반 아이들하고 공부해도 크게 그 느낌이 없는 아이들 위주로 가고 그보다 좀 심한 애들은 결국은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그거라면서요.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예,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교수님하고 특수학교만 있을 수도 없고 나오면은 어차피 사회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은 논리고요. 네, 정상인, 아이들도. 장애인, 네. 비장애인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네. 졸업하면은 학교라는 학년기까지는 학교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20살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나머지는 사회 같이 부대겨야 되거든요. 얼굴은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냥 개인적인 그 고백인데요. 네. 많이 안 봤을 땐 저도 사실 편견 같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보면 편하잖아요. 오히려 보면 불편하고 그랬는데 해외 다니면서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약자와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고 그게 자주 접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몰라서 두려운 것, 몰라서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좀 오픈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지낼 수 맞습니다. 있도록 여러 가지 맞습니다. 여건을 만들면 그 특수학교 만들고 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 드네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스스로 해결하기에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에서도 좀 생각이 바뀌어서 특수학교 시설을 좀 올려서 지역 주민이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된다면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생각이 없기가 쉬워지는 것 같고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좀 꺼림칙한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예,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케어를 하고 평생 먹여 살리려면은 소비자예요. 무조건 투자만 하지만 생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마치고 보통 특수학교 이제 전공 과정이라고 2년을 더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서. 아이들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얘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막 직업 능력 막 키워놓으면. 그래서 얘들을 지 스스로 먹게 해,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을 해서 정당한 페이를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고기만 주는 게 아니고 예, 잡는 그렇죠. 방법까지 예, 가르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거고 교육이 뭡니까?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을 행동 변화를 위해서 잘 길러내자고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거는 일반 교육이나 특수 교육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나오신 김에 예. 정말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예. 정말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네,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하세요. 아까 저 방송 어느 학부모가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저희들이 사례로 들은 거. 애들 등하교 하는데 3시간, 4시간 하는데 예. 네. 그 과정에서 애들 신체 신변 처리. 그러니까 쉬하고. 뭐 지금 오늘 날씨 네. 더웠었죠? 네, 그렇죠. 40도 가까이 되죠. 차 속은 몇 도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서 왕복하는 4시간이면은 보통 아이들도 그 견디기 힘들어요. 만약에 일반 학생들이 2시간을 통한다면은 그 지역의 교육장, 교장선 존재하겠습니까? 그 자리 보전하고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특수학교는 그래도 당연한 건가? 이건 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82년도부터 특수학교 이제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36년이 다 돼가는데 똑같은 내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얘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손이라고 해요. 네, 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 의미가 뭐겠어요? 네. 내가 나 아니면 형제가, 형제가 있고 네. 아이의 오빠 동생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나같이 봐주겠나 이거. 그러니까. 나 아니면 누가 얘를 내가 정말 편하게 까먹을 수 있으려면 얘를 먼저 보내고 내가 가야 된다. 이 의미를 잔인한 얘기네. 예, 이 의미를 겪어본 학부모는 안 겪어본 사람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능력이 있다, 걔들은 쓸모없다 이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를 장애로 보지 말고 너와 나의 차이를 보자는 거거든. 그 개인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장애를 보는 우리들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궁극적으로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사회 시스템이 예.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역시 지금 가장 품위 있는 선진국 그러면 그 약자들 장애인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함께 배려하고 함께 어울려 같이 살고 뭐 도로나 뭐 불편한 모든 네. 것들을 다 편하게 해주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선진국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3만 달러가 넘어서 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조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좀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좀 품위 있는 선진국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네. 우리 하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저 이 프로그램은 네. 오늘 그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 진실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네.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고 끝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오래 남습니다. 머릿속에 남죠. 네. 네 자로 뭐 얘기를 하라 그래야 될까요? 그건 한 단어로 뭐 짧게 뭐 하실 준비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네. 역지사지인데 아이고, 네. 입장을 바꿔보자. 네.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장애를 갖고 있었으면 반대하기가 그렇게 쉬웠을까?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위에 장애는 오늘은 아니지만 나도 내일 언젠가 순간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장애는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주위에 장애가 없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부분은 아니고요.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가진 자가 또 덜 가진 자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좀 여건이 좋은 쪽에서 좀 불리한 쪽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자세를 갖춰주면 은 네. 우리 아나운서 말씀같이 네. 아름다운 사회의 구형은 그렇게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소망해봅니다. 네. 보셨죠? 보셨죠? 역지사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그냥 보세요. 프로그램을. 아유, 네. 크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유, 뭐, 굉장히 승리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더위에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